자,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끝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측정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처음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측정은 리얼타임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이제 막대 그래프 형태로 여러분들이 소리의 크기를 보여주는 이그 애널라이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20Hz에서 2만 Hz까지의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막대 그래프는 그한 자리의 절대값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제 밴드라 그래서 이제 음역대를 나눠 놓은 겁니다. 막대 그래프의 폭만큼 음역대를 나눠 놓고 그 폭만큼의 소리 에너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막대 그래프가 표기하고 있는 주파수의 제일 낮은 지점과 제일 높은 지점 범위 안에 있는 평균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균 값. 그래서 그 평균 값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옥타브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1옥타브로 해서 볼 수도 있고, 3분의 1옥타브로 볼 수도 있고, 6분의 1옥타브 단위로 볼 수도 있고, 12분의 1옥타브, 24분의 1옥타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막대 그래프를 좀더 세밀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옥타브로 해놓고선 넓게 해서 볼 때의 주파수 특성과 24분의 1옥타브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해놓고 보는 주파수 특성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옥타브로 한다면 정말로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 범위 안에 있는 그 한 옥타브 범위 안에 있는 소리의 평균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높은 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낮은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평균을 내서 평균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소리 측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3분의 1옥타브에서 6분의 1옥타브, 12분의 1옥타브, 24분의 1옥타브로 올려가면서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3분의 1옥타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청신경 자체가 신호를 구분을 할 때 3분의 1옥타브 단위로 구분을 한다고 해서 모든 오디오 신호들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그런 신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Hz 단위의 아주 미세한 소리, 0.1Hz 단위의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청각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1옥타브만 보지 아니하고 24분의 1옥타브, 심지어는 로그로 되어 있는 그 상태, 리니어로 되어 있는 상태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주파수의 크기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그런 측정 방식이 이제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RTA 방식인데 이 RTA 방식은 측정 마이크가 완벽하다는 조건, 그다음에 그 케이블이 연결된 케이블이 완벽하다는 조건, 그리고 우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입력이 완벽하다는 조건에서는 정확한 값이 나오지만 그 조건이 완벽한 일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측정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요새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측정이 꽤 정확하게 나오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측정을 하는 장소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직접 이제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음향에서 배우게 되는 측정은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이 스펙트럼이 아마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음향을 하면서 오디오에 대한 측정 장비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가청 주파수 범위에 있는 소리를 그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 내용인데요. 지금은 이 옥타브 단위 미터를 할 경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옥타브 단위, 한 옥타브 안에서의 평균 값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쪽 위에 보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고, 이 스케일을 3분의 1 옥타브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6분의 1 옥타브를 하게 되면 6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12분의 1 옥타브를 하게 되면 12분의 1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분의 1 옥타브를 하게 되면 더 섬세하게 표기가 되게 되고요. 로그로 표기할 수도 있고 리니어하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 단위부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한 그 3분의 1 옥타브까지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핑크 노이즈를 틀어서 어떤 소리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레퍼런스를 끌 수도 있거든요. 표기가 안 되게 레퍼런스 값을 표기가 안 되게 껐을 때 측정 값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은 3분의 1 옥타브 단위로 해서 표기될 때의 모습이고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바꿔서 6분의 1 옥타브로 봤을 때의 소리, 12분의 1 옥타브로 봤을 때의 소리, 24분의 1 옥타브로 봤을 때의 소리입니다. 이 스피커를 1m 전방에 마이크 측정 마이크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25Hz 이하는 좀 잘 안 나오는 필터가 아마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잘 안 나오게 돼 있고 그 이상의 소리들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RTA라고 합니다. Real Time Analyzer, Real Time Spectrum Analyzer, RTA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런 스펙트럼 그래프는 그 라이브 환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음악에 맞춰서 그래프가 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시스템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갖다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환경에서는 지금 같은 RTA, Real Time Analyzer, Real Time Spectrum Analyzer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눈으로 보기도 좋고 직관적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빠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펙트로그래프까지 표기를 하게 된다면 라이브 상태에서 피드백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음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측정 및 분석보다는 라이브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밑에 또 하나의 그래프가 하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스펙트로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스펙트로그래프는 무엇이냐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소리의 크고 작음을 표기를 했다면 스펙트로그래프는 색깔로 소리의 크고 작음을 나타냅니다. 대신에 여기에 하나의 축이 더 추가가 돼요. 하나의 축은 무엇이냐면 시간 축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한번 표기가 되고 나서는 지나가 버리면 그 지나간 표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내가 놓쳐버리면 그 다음엔 표기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스펙트로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축을 주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지나간 시간을 계속 표기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로그래프는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실시간으로 표기하는 측정 방식에서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언제 효과적이냐면 만약에 피드백이 발생을 해서 삑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주파수가 어느 주파수인지 모를 때 스펙트로그래프를 열고 들어가셔서 마우스를 찍 선이 가 있는 그 자리에 마우스를 딱 갖다 놓게 되면 몇 헤르츠에서 피드백이 났었구나, 지나간 이벤트죠. 났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파수를 찾아서 엔지니어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로그래프는 생각보다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펙트로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펙트로그래프를 켜게 되면 이게 지금 스펙트로그래프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스펙트럼이 있는 상태에서, 리얼타임 있는 상태에서 이 소리를 색깔로 표기해주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너레이터를 끄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게 되고 제가 얘기를 할 때의 그 목소리가 여기 표기되는 목소리가 가로축으로 표기되는 것이 세로축으로 표기되면서 그 목소리의 크기가 색깔로 표기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휘파람을 불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지나갔던 소리가 그대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스펙트로그래프인데 피드백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을 찾기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발생했다고 치면 마우스를 이동해서 그 선상에 놓게 되면 그 마우스가 선상에 위치한 주파수 1.96kHz라는 것이 딱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발생한 주파수를 찾기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로그래프는 여러분들 측정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